반갑습니다. 굿모닝 헬렌입니다. 자, 굿모닝 헬렌, 헬렌 아보카도.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반틈을 돌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 꼭 살아남깁니다. 자, 볼게요. 12번째 단어들입니다. 자, 오늘은 SAS, 진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이에요. 진행이라고 해서 going, going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SAS. 여러분, 이렇게 AC는 뭐뭐에 라는 뜻이 있어. 맞아? 그 뭐뭐에 가는 거거든? 뭐뭐에 going 하는 거. 그런 뜻이 뭐가 되지? 접근. 뭐뭐에 going 한다 라고 해서 접근이란 뜻이야, 접근. 자, 이거는 excess. 앞에 있는 ex는 뭐의 뜻이 있다? out. 바깥으로의 뜻이 있어. 그러면 바깥으로 가는 거야. 요만큼 해야 되는데 점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거겠지.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다? 그럼 자꾸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과잉 혹은 과도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pro.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단어거든. front이더라. forward라고 해서 앞으로의 뜻. 앞으로. 그럼 이거는 앞으로 going 한다는 거야. 앞으로 going 한다는 거니까 뭐의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그렇죠. 진행, 나아가다, 진행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 너무 아깝다. 우와, 다시 켜졌다. 이것도 또한 괜찮으니까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너무 아까웠는데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에는 recess. 이렇게 해서 할까요? recess. 그죠? 우리는 자, 가슴 되게 웃겼었지, 얘들아. back. 뒤로의 뜻이 있어. 그러면 나아가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진행하다가 잠깐 뒤로 물러서는 거니까 휴식과 후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휴식과 후퇴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면 success. 앞에 있는 SUC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under이란 뜻이 있고 success는 going이란 뜻이 있어. 얘들아, 이거는 어떤 기준 아래에서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서 뭐가 된다? 성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중간에 아주 웃긴 선생님의 표정이 있었겠죠? 자, 그건 좀 잊고 다시 봅니다. 자, SAS는요, going, 진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SAS라고 하면은 뭐뭐에 가는 거니까 접근. SAS는 뭡니까? 지나치게 막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게 가는 거니까 과잉, 과도한. process는 pro가 앞으로라는 뜻이 있어. 그럼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진행, 나아가다, 진행하다. recess는 re가 back. 이건 뒤에 뜻이야. 그래서 recess가 되면 뒤로 물러나는 거니까 후퇴. 그리고 뭐지? 잠깐 쉬어간다 해서 휴식이 되는 거고요. success는 어떤 기준점 아래에서 기준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아니야, 친구들 알겠지? 무언가를 굉장히 잘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서 뭐가 된다? 성공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도 많이 봤지만 헷갈리시는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몇 번째? 13번째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